예, 반갑습니다. 도라이버 TV입니다. 오늘은 조금 오래된 노트북을 하나 소비자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. 모델이 센스 R52라는 제품입니다. 나온 지가 좀 상당히 좀된 제품이죠. 2009년도 나왔으니까 꽤 오래됐습니다. 예. 자, 일단 전원을 한번 투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방전이 됐나 보네요. 자, 이제 전원을 다시 꼽았습니다. 예, 전원 불을 넣으면 보시다시피 램프 쪽에는 불이 들어와지고요. 그다음 키패드 여기 그 터치패드 쪽에 또 불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원 램프 쪽에도 불이 들어오고요. 근데 화면은 지금 아무런 그 표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. 자, 일단 수리를 위해서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먼저 배터리부터 제거를 하고요. 자, 이제 키보드까지 다 드러내졌는데 키보드 위에 보시면 여기 세 군데에 그 글쎄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그 부분은 헤라나 아니면 저처럼 이런 어시스트를 가지고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커넥터 부분들을 항상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. 자, 이제 완전히 분리가 다 됐습니다. 패널 커넥터부터 빼냈고, 뒤쪽에 보시면 랜카드 있죠? 랜카드 선 부분도 빼내고요. 혹시나 내부 청소를 하실 분은 이 영상을 참조를 하셔서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요거 마이크 선이고요. 이런 그 케이블류들은 조금 오래되면 이 커넥터가 조금 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 대비해서 저처럼 이렇게 핀셋을 가지고 레버 부분을 약간 조금 밀어 주신 다음에 뽑으시면 그나마 조금 무리가 좀덜 갑니다. 특히나 요런 그 케이블들은 상당히 케이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잡아 당기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제 볼리가 다 되었습니다. 게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픽, CPU, 노스, 사우스 이런 식으로 네 개가 지금 다 한꺼번에 다 몰려 있습니다. 몰려 있고 팬부터 일단 간략하게 좀 청소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많이 수리를 해본 모델이라 사실 수리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네, 분리가 되죠. 그리고 안쪽에는 먼지가 많네요. 일단 먼지 청소 작업을 하고 그 뒤에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전압을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예상했던 것과 같이 특정 개소에 있는 전압 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지가 않네요. 자 이제 고장난 파트를 손으로 좀 봤고요.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은 이제 2A 정도까지 올라가지네요. 화면을 한번 볼까요? 네, 화면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다시 온을 했습니다. 네, 정상적으로 나오죠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증상은 동일한데 고장나는 파트가 조금씩 그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뭐 회로 불량인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픽 카드 쪽 불량인 경우도 있습니다. 있는데 이번 사례는 일단 회로 쪽 불량이고요. 일단 잘 수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. 지금은 전압 부분도 정상적으로 나아지는 상태고 암페어도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2에서 한 4만페어 정도까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. 이제 조립을 하고 하드를 끼운 다음에 수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조립도 다 끝났고 하드까지 다 끼운 상태입니다.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윈도우 로고까지 지금 일단 하드 인식은 다 잘 됐고요. 잘 넘어가고 있네요.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원래 OEM이 비슷한 모델인데 윈도우 7으로 윈도우로 바꾸셨는가 보네. 아무래도 뭐 비스타가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 보니까.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이 다 됐습니다. 수리도 잘 끝났고요. 그리고 충전도 지금 앰프 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거 보시면 하드를 좀 바꾸고 나면 좀 속도가 좀 빨라질란가 모르겠는데 전원 충전도 좀 다 잘 되고요. 그렇습니다. 이상 화면이 나오지 않고 마우스 패드 쪽에 불만 들어오고 있는 센스 R522 모델의 수리기였습니다. 이상 도라이버 TV였습니다.